네. 수입 생강 중국산입니다. 와. 손바닥보다 더 커요. 아, 이건 뭐 완전히 슈퍼 생강이네, 슈퍼 생강. 아무리 봐도 이건 차이가 너무 난다, 진짜. 국내산. 이게 어떤 환경에서 커야 이렇게 잘 크지?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생강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서리가 내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한번 해봅니다. 아, 생강은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잘 자라고요. 또 그쪽 생강이 굉장히 좋죠. 얼마 전에 시장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질이 좋고 크고 한 생강이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산 생강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들여와서 생강을 재배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질이 좋은 생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후 조건에 맞춰서 한번 재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한여름에 강한 햇볕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위에 토마토나 쌈채소, 그 다음에 가지를 길러서 자연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꾸로 재배 모습입니다. 아래에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생강이 자라고 있고요. 네, 생강이 싹이 잘 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는 토마토와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작돼서 옆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재배입니다. 위에는 쌈채소를 키우고 있고요. 아래로는 거꾸로 재배로 해서 가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빛이 조금 필요한 생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태에 맞게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다가 2층 재배를 해서 자연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강은 파종 후 한 40일 정도 돼야 눈이 나는데요. 굉장히 눈이 늦게 나죠. 근데 저는 올해 조금 좀 심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촉수를 보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통 눈 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를 심었는데 여섯 개 일곱 개 뭐 여덟 개 이렇게 났으니까 잘난 건 아니죠. 뭐 지금 자료를 보면 보통 한 촉수가 20개 정도 돼야 재배가 잘 된 걸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촉수가 지금 한 많으면 10개 적으면 한 6개 정도니까 제 촉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서리 내리기 전에 생강을 추수해야 되니까 오늘 추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은 처음에 싹이 올라올 때 기온이 좀 높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싹이 올라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양을 해줘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싹이 올라와서 차양을 하고 9월이면 또 차양을 벗겨줘서 생강이 잘 크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이 예쁘게 들었네요. 뭐 수확량은 많진 않지만 잘 들었습니다. 자, 요건 씨생강입니다. 요걸 심어서 요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예. 2022년 생강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텃밭 생강 한번 보시죠. 예. 한 줄을 쭉 심었는데요. 예. 한 반 상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강 예쁘지? 와, 엄청 크다. 이 정도는 농사가 돼야 되는 건데. 좋네, 생강. 잘 되진 않았어. 뭐 작은 것들이 많더라고. 좀 그래도 이런 거는 엄청 크네. 올해는 좀 더 일찍 심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내년에는 올해는 한 20일 정도 늦게 심어서 좀 알이 좀 덜 찬 것 같아.
이 촉수가 한 2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이 싹 싹이 한 2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보통 6개, 7개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반 이하로 나온 거지. 텃밭 생강. 자, 생강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아, 요건 생강의 뿌리입니다. 생강의 뿌리고, 요거는 종자죠. 예, 종자를 예, 떼보겠습니다. 자, 종자를 떼고요. 예, 여기 뿌리고요. 예. 자, 이렇게 예, 생강이 컸습니다. 제가 생강 농사를 뭐 잘 짓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한 3배 정도 예, 원종자에 원종자가 요만했으니까요. 이건 생강이 크네요. 아주 크게 예쁘게 잘 달렸습니다. 자, 이건 종자 생강이 지금 떨어져 나갔네요. 그리고 위를 예, 딱 자르면 요 윗부분이 딱 예, 이렇게 예쁘게 잘라집니다. 옆으로 딱. 자. 파종시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하며 심는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면 저온으로 인해 싹 트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으면 부패할 우려가 있어 적게 심을 수 있도록 온도를 체크해 주세요. 25도에서 35도가 최고 좋습니다. 싹 틔우는 방법은 씨생강이 마르지 않게 비닐이나 축축한 거적으로 덮어두면 2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의 길이가 길면 파종 시 부러질 수 있으니 2, 3cm 정도 튀어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온실에서 생강을 좀 싹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깔아주는 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를 깔고 2층으로 놓는 겁니다. 습도가 관건이니까. 자, 며칠 동안 생강을 상자에다가 수분을 가득 채워서 뒀는데요. 싹이 얼마나 났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심을 때가 됐네요. 예, 싹이 아주 잘 났습니다. 예, 싹이 잘 나서 이제 봄밭에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닐을 씌운 곳에다 심을 건데요. 보통 생강을 심는 분들이 비닐 위에다 심지 않고 예, 짚을 덮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풀이 잘 올라오지 않게. 저는 심고 비닐을 씌워서 심고 싹이 올라올 때쯤 점점점 비닐을 넓게 넓게 찢어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생강에 싹이 잘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을 때는 예, 싹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아주 예, 깊지 않고 얕게 심힙니다. 싹만 살짝 덮이게. 예. 10월 중순, 10월 16일 생강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잎이 파랗고요. 아직까지 누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첫 소리가 내릴 때쯤 수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뿌리 쪽을 보면 예, 생강이 보입니다. 생강 냄새도 나고요. 예, 이렇게 생강이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